패도 좀 잡고 도끼를 업그레이드 할까 그냥? 깃털 연락이 바르면 스피드 업돼가지고 전천으로 쓸 수 있긴 한데 봐봐 도끼 업그레이드 보여드릴게요 버닝 플랜 X 오렌지는 색깔 블루는 색깔 버닝은 뭐지? 불 붙이는 건가? 여기다가 깃털을 하면 스피드 업 되긴 하는데 그렇게 업은 안 돼 요만큼 올라 요만큼 카타나가 기본 스피드 자체가 높아가지고 데미지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도끼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을까? 응? 가는 길에 새 있으면 새 잡고 방어구 있으면 방어구 잡기 오케이 그리고 가죽은 다 입기 이빨로 데미지 추가하고 근데 이빨 넣으면 스피드 느려진다며 이빨 남아 돌거든요 이러면 데미지다 근데 카타나는 데미지가 한정되어 있어 카타나는 왜 업그레이드를 못해? 카타나 업그레이드하면 제일 좋은데 이거 그냥 업그레이드 할까? 지능만 있으면 되거든? 업그레이드 업글 업글 된건가 업글 아 이빨 박을 위치를 골라야 된다고? 이렇게? 뭐야 아 디자인이야? 아 멋있게 하라고? 오케이 여기서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가 봐 됐다 이렇게 된 거야? 됐다 이빨 보임? 아 앞쪽에다 붙일 거 안 보인다 이거 오른쪽에 붙여가지고 그러면 데미지 상승했어 여기서 더 붙이면 아 이제 안 올라가나 봐 풀인가 봐 그쵸 올릴 만큼 올렸나 본데 데미지는 여기서 이제 깃털을 추가해주면 왜 안 올라가지? 올라가는 표시가 안 뜨네 안 되는데? 풀강의라 안 되는 건가 본데? 도끼는 뭐 그냥 강화만 해놓죠 혹시 급할 때 도끼 쓸 때도 있으니까 풀업이라서 안 되나 봐 그러면 결국엔 카타나가 좋네 카타나가 기본 스탯이 높기 때문에 스피드가 더 높기 때문에 풀강해도 사실상 카타나가 더 좋은데? 불이 안 붙어서 그렇지 플러스 9강 도끼야 여기서 이제 불타는 도끼 만들면 그냥 저기 천 붙이면은 세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카타나가 최강템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뭐야 저거 상자 지멋대로 움직여 어? 아 후레쉬인 줄 알았어 병 주서 병 이거 말고 소방관 도끼를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 뭐지? 등산용 도끼도 있다 그랬어 네 일단 이거 해놓고 그냥 갑시다 조심해야 돼, 오케이? 아까처럼 뻘짓하면 안 됩니다. 장난 노노해. 도저히 봐줄 수 없습니다. 지대로 갑니다. 시계 보고. 아까 우리가 왼쪽 직진으로 갔죠? 그걸로 가야 되겠지? 스틱 마커 안 하냐고? 아 맞다 스틱 마커 안 했다 아이 그냥 가씨 여러분들 스틱 마커 겸 화살도 가지고 오자 오버하지 말고 그쵸? 오버는 좋지 않아 가깝잖아? 바로 앞이잖아 지금 문 따고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내려와서 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 가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 어?
중요한 거야. 또 죽을 수도 있어. 어? 저장도 하고. 어, 저장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지. 지금 장난 안 하지. 오늘 엔딩 봐야 되는데. 응? 길을 안다고? 근데 여기 스틱 마크 할 필요는 없어. 맞아. 길을 알긴 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놓자. 어? 갑자기 제가 피곤해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가격도 많이 안 들어. 그래, 저 근처에서 저기 어차피 안에는 어둡기 때문에 밖에서 이거 일하고 가도 돼. 밤에 들어가도 어차피 저기 어둡잖아. 지금은 화나니까 파밍할 수 있는 거, 가죽 같은 거 먹어도 되고. 새 어딨냐? 새 잡어. 색깔 왜 이래 저거? 필터 먹여서 그렇구나. 이놈의 새들은 또 갑자기 다 어디 갔어? 어? 이거 잡으려고 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네. 여기 식인종 있는 애인데. 저기 있다. 저거 빨간 색깔. 날라갔어. 한 마리 있는 거. 온다. 파란색. 아, 개빡치네. 아, 이거 에임 없어? 그걸 못 잡아? 다음 새. 새가 많은 데로 가야지. 허무하네, 이거. 뭐야, 저 남자는. 뭐지? 날라다녀. 온다, 저기 온다. 온다. 내려올 때 곧 노리는 게 나아요. 갈매기! 핫! 주석 깃털 날라간다. 아, 하나밖에 안 나오네. 아, 깃털. 저 하나 더 있다. 아, 깃털 왜 날아다니냐고, 짜증나게. 어, 저기 하나 더 날아다녀. 보이시죠? 다섯 개 정도 필요한데. 됐다. 세 개 주셨어. 깃털이, 여태까지 깃털을 못 먹은 이유가 있었어. 그쵸? 깃털은 어디서 먹는 거야? 그랬는데. 새 많이 잡았었는데. 저기 온다. 내려올 때 노려야 돼. 내려올 때는 나 모르니까 잘. 두 번 정도 휘두르 뒤에 있어. 오케이, 침착. 오케이. 가죽이 되어라, 이 녀석아. 가죽이 되라고. 됐습니다. 이제 깃털을 만들 수 있을 듯. 에로우. 다섯 개 넣고 스틱 하나. 아씨, 스틱을 들으면 어떻게 멍청아. 됐다. 드디어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어? 아,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구만. 됐다. 한번 쏴볼까? 에임이 없는데 큰일 났네. 저 토끼 한번 맞춰볼게요. 야! 죽었어? 잡았어! 와! 아, 화살이 이상하게 날아가는데? 화살이 옆으로 날아가는데? 됐다. 역시 한조구만. 잡았어, 근데. 에임이 있긴 있어. 여기 앞에 보이시죠? 앞에 요거. 요거 끝에 부분을 보긴 보면 돼. 여기 에임이긴 한데. 여기다 이제 불을 붙이면 아까 그런 무서운 놈들을 멀리서 우리가 노릴 수 있다. 어마어마하다. 지금 방금 화살도 주셨죠? 재활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는 필요도 없다. 잘 보셈. 이게 에임이 아닌데? 취소. 주소. 화살. 정말 피 같은 화살이다. 한 개 어디 갔지? 아, 어디야, 에임, 어디야. 아씨. 으, 와다, 새끼, 쿠라이! 오케이. 역시 공을 써야 돼. 류요. 잘 가요. 깃털 어디 갔냐, 내 깃털. 깃털이 제일 중요하거든? 깃털 다 날라감. 깃털 어디 갔어? 깃털 찾아. 아씨, 민들레. 민들레 씨도 아니고, 깃털 어디 갔어? 깃털 어디 갔냐고. 뭐야, 이거.
대가리 왜 들고 다녀? 세 대가리 왜 들고 다닙니까? 깃털 몇 개죠 지금? 네 개. 하나만 더 있으면 다섯 개 묶음을 더 들 수 있어요. 한 열다섯 개 묶음 정도 하면 주워가면서 하면 무한으로 쓸 수가 있다.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 깃털 좀만 더 모으죠. 사실 이 게임이 정말 지독하게 인간이 안 나왔다면 저런 비둘기 같은 거를 이제 친구로 윌슨으로 이제 지낼 수 있는데 이 게임 사실 외롭진 않아. 저 식인종 녀석들 그래도 식인종 인종이냐 인간이야 어떻게 인간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약간 덜 외롭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건 좀 약간 있어. 약간 덜 외로운 거? 이 테니스 공 여기까지 왔네. 화살 주우라고? 주셨어요. 기타.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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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 잡았는데 날아가니까 깃털이 나오네. 뭐지? 됐다. 다섯 개. 화살에다 장착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나 이제 화살 몇 개죠? 일곱 개? 야, 세 개 어디 갔어? 세 개 못 주셨나 보다. 딱 한 번만 더 만들고 갑시다. 열두 개 만들고 갑시다. 이거 몹에 부딪히면은 없어진다, 화살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테스트 좀 해봐야겠어. 뻘짓일 수도 있어. 맞추면은 화살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무한으로 못 쓰거든? 가만히 있어봐라, 얘들아. 맞았다. 안 없어져. 나와. 지금 내내 망상 곤란합니다. 정확히 팩트 과학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맞든 안 맞든 주실 수 있다. 우린 해낼 수 있다. 그럼 우리 깃털 하나만 더 먹으면 12개로 무한으로 돌려 먹을 수 있다. 점점점 적응되고 있어요. 강합니다. 저 근데 이제 공굴에서는 안 보여가지고 못 주우는 경우도 있겠다. 류유 와다 데크라이 두 개 쌌어요. 주웠고. 야 깃털 깃털 깃털이 중에 깃털 어디 갔어? 방금 잡은 거. 어? 깃털 저기 있다. 깃털 하나 저기 날아간다. 어? 깃털 주세요. 깃털 주세요. 야 깃털 바람 타고 날아가는데? 쓸데없이 디테일해. 아 장난하나? 야 깃털 다섯 개 되지 않았나요 근데? 아 하나 모자라. 저거 먹어야 돼. 깃털 깃털 줘 깃털. 아 빨리 내려와. 장난 그만 치고. 아 없어졌어. 아마 없어지지 않으면 게임적으로 이제 내적으로 이제 렉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없애트린 것 같은데. 아씨 그건 왜 디테일 안 해. 저기다 세. 유유 맞았다. 깃털 깃털 깃털. 오케이. 야 깃털 많이 나오네. 한 3개씩 나오네. 저 잘 잡지 않나요? 나 이거 잘하는데 이거? 3개 잡았기 때문에 2개 완료됐고 하나 남은 건가? 됐다. 이거 화살 무한은 아니겠죠? 화살 12개. 여기서 이제 불화살을 만들어야 된다. 불화살. 불화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일단은 화살을 하나 넣고요. 여기다 데미지 업을 할 수 있어. 데미지 업을 하려면 이빨을 넣는 건가? 아닌데. 깃털 하나 더? 아니고 여기서 뭔가 데미지 업을 할 수 있는데? 응? 뭐예요? 불화살. 불화살은 뭐 천이겠지. 천을 넣는 거구나. 천 하나에 뭡니까? 돌? 돌이요? 아니냐. 응? 약초? 천이랑 술? 아 불화살 끝났죠? 누? 그럼 나는 불화살이 12개나 됐다. 끝났죠? 잠깐만 근데 불화살은 회수가 가능한가? 배고프네. 왜 불화살 아니야 이거.
불에서 꼈는데. 아, 불화살 또 이게 정해져 있군요. 나머지 화살도 넣어야 되네. 술, 천. 됐죠, 이제 올불화살, 올불화살이요. 불 붙여야 되나? 알버튼 뭐지? 아, 알버튼으로 바꾸는 거네? 여기다 불을 붙이고. 와우. 이거 한번 써봐야 돼. 써서 회수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거기 아까 방금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횃불로 들고 다녀도 되겠는데? 어딨어? 뭐 잡을 만한 게 또 없네. 몸에 맞춰봐야 되는데. 얘들아. 야, 들어가서 몹한테 확인해. 저 그 정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들어가셈. 용서할 수 없으셈. 가자. 어? 어디 갔지? 야, 이거 봐. 되게 화내. 야, 되게 화내. 되게 화내. 거의 저기 횃불 수준이야. 개이득인데 이거? 완전 개이득이야. 세이브 한번 가자. 아, 뭘 또 세이브까지 해요, 여러분들. 아이, 쫄보시네. 저는 하기 싫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원하시니까 또 시청자 의견은 좀 따라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이브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으세요, 진짜. 가지 없다. 가지 구하고 해야 될 듯. 오늘 아들 구할 수 있는 거 맞지? 어? 오늘 아... 오늘 아들 구해야 되는데 가지가 많이 없어. 저기에다 넣을 거 8개랑 내 거! 내 가지도 필요해. 내 가지! 내 가지! 하루에 고기 구워 먹자고? 어, 그래도 되겠다. 하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천때기도 주워 갖고 가죠. 가지가 또 많이 없어. 토끼는 필요가 없어. 요런 게 가지나무입니다. 보이시죠? 요런 거. 스틱. 스틱이 화살을 만든다고 6개밖에 없네. 저 안에 그거 세이브 만들면 아, 또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풀로 채우고 갖고 가야 될 듯. 막 모으네. 아들하고 생존 대결하는 중이라고? 그거 소사이언티인가 뭐 그거 아니야? 저 지금 몇 점인가요? 제가 앞서 나가고 있나요? 우리 아들 저 동굴 어디선가 어? 생존하고 있거든요? 생존 대결. 여러분들은 TV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몇 점 앞서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 아들이 이기고 있나요? 이 더러운 아들 녀석이 감히 아빠를 이기래? 아들 1등이야? 아 그래? 그러면 안되는데. 야 가자, 아들 잡으러 가자. 시건방진 녀석이 말이야. 어? 저 녀석 저한테 다 배운겁니다. 생존 기술 같은거 제가 어렸을 때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통수를 칠 줄이야. 뭐? 따로 진출할진 몰랐어. 따로 출전할진 같이 한다고 했는데. 아들 가정까지 꾸렸다고? 아들 벌써 가정까지 꾸렸어? 빠른데? 4번에다 저장할게요. 4번 저장했고. 야비 알려드릴게요. 뭐 저는 그렇게 안하겠지만 저장한 다음에 나오면 템들이 리젠돼 있습니다. 정말 빅템, 빅템 있는 곳에서 저장하고 계속해서 로드하고 저장하고 로드하면 복사가 된다. 야 마셔버리면 어떡하냐. 벽을 만들어야지. 보이시죠? 한 번 더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야비로운데요. 보이시죠? 네. 어? 아 로드해야 되나? 어찌됐든 세이브는 안되네. 고기 좀 구워먹죠?
공째니까. 그리고 이거 버리셈. 썩었어요. 좀만 있다가. 자, 화염병을 많이 만들어 놓읍시다. 술도 쓸 데가 있기 때문에 다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쵸? 뭐야 이거? 이건 아닌가? 뭐 저 정도면 됐지 뭐. 가자, 빨리 먹고 가게. 그 다음에 이 도마뱀 가지고 풀 방어템으로 강해졌다. 그 다음에 열쇠랑 천이랑 시계랑 뭐였죠? 하나 재료 뭐였죠? 아, 술. 어, 자꾸 까먹어. 여기다 이제 점착하려면 이거 붙이면 되나? 어, 뭐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아, 던지지 마, 던지지 마. 그 다음에 화살을 들어서 화살을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불을 붙여서 횃불처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오늘 아들 구하러 갑니다. 끝났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아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였나? 왜 이렇게 화나냐고? 야, 엄청 화네. 완전 속았어. 불화살이 제일이야. 여기 밑에 있었죠 이놈들? 컴온! 어차피 회수 가능한 화살이다. 없애버리도록 하죠. 죽었고요. 조명탄조차 필요 없습니다. 유유 와타테 크라이. 다음. 정말 간단하구만. 유유 와타테 크라이. 아, 뭐 안 맞을 수도 있지. 아, 저 녀석 서 있는 게 너무 날씬하게 서 있어. 그렇지, 면적이 커지라고. 유유 왔다 크라이. 오케이, 내려가죠. 간단 간단. 화살 무한. 죽고요, 죽고요. 한 개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 화살도 불화살인가? 어? 왜 4개? 아, 4개 한 발 날라갔지. 어? 불 한번 붙인 거는 없어진다. 아, 이거 불은 무한이 아니네요. 뭐 그 정도는 인정. 찡박은 도끼 갑니다. 찡박은 도끼. 강력한 도끼. 큰 놈, 큰 놈이죠. 큰놈 다 필요 없고 불화사 열라 다 박아 넣은 다음에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또 꼈네. 맨날 껴. 두 발은 원래 아니었어? 그래? 유효 반대 맞았고요. 뜨거워? 뜨거워? 이 녀석 오히려 화살 쏘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낄까요? 아끼는 게 더 낫지 않나? 다이너마이트 딱 하나밖에 없거든. 플레어도 필요 없어. 다 보여. 이거 좀 위험한데? 유유! 아, 위험하니. 조심해. 화살 무한해야 돼.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약간 왼쪽으로 빗게 맞출게요. 아, 뜨거워! 뜨겁냐? 두 발 맞췄다.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니까 그냥 눕는 게 좋을 것이다. 극한의 고통을 받게 되면
열매 빨 있으면 약간 비껴서 맞춰야. 아, 잠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이죠? 약간 예측샷. 유! 세 발이다. 야, 형은 열 발 정도 더 있어. 죽는 게 좋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에! 일로 와. 움직여. 어이구, 옆에 사진 있네. 이거 봐야 되는데. 움직여라. 거기 자리 안 좋다. 저기, 그럼 못 쏠 줄 알고? 뛰어야! 아, 왜 잘 안 죽어, 이거. 피 공기 맞네. 보통 아까 보셨죠? 한 발이면 죽는데. 죽었다. 네 발 맞췄죠? 네 발? 오케이. 네 발 정도면 되는구만. 뭐야, 이건? 집단 같이 생겼는데. 강하네, 이거, 보라살. 다이너마이트도 필요 없네, 이거. 화살 주셔야 돼요. 네 발. 네 몸에 네 발. 어디 갔냐? 네 몸에 네 발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 너, 이거? 네 몸에 네 발. 어? 다 생겨나갔나? 다섯 발 수집해야 된다고? 어디 갔어, 이거? 한 발밖에 못 버텨줬는데. 맞아, 없어, 없어. 파부렸나? 아, 여기 하나 있다. 아니, 이거 나뭇가지잖아. 아, 여기 뭐 하나씩 있어. 나뭇가지야, 씨. 여기 있다, 하나. 어두워요. 어디에 이렇게 튕겨야지 있는 건가? 어디 있어? 어이씨, 왜 이렇게 많아? 얘네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징그러운 놈들. 아이씨.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화살은 아니 화살이 없네. 키카드가 이 시체에서 나온다고? 그래? 뒤져봐, 뒤져봐. 시체가 뭐 이렇게 많아? 아니 무인도 아니야 여기. 아, 여기 뭐 있다. 찾았다. 이게 카드구만. 맞죠? 소하라 사하라인가? 찾았다. 됐어. 이제 나가면 될 듯? 어차피 여기 뭐 아무것도 없구만. 보라색. 어? 뭔 소리야? 저 길 있나 본데? 여기 없어. 다 파밍했어. 올 파밍했어. 나가서 아까 오른쪽 있죠?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쿠버 장비는 이제 찾으면 돼. 이제 스쿠버 장비만 찾으면 오늘 엔딩이에요, 여러분들. 끝났어요. 몇 시입니까, 지금? 아직 널널해, 시간. 오늘 엔딩이야. 스쿠버 장비만 찾으면 되고. 등산 도끼나 이런 거는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되는 거니까. 불화살 좀 만들어. 야, 불화살 다 없어졌어. 뭐야. 아홉 발. 세 발 잊어버렸다. 그쵸? 그리고 아홉 발 회수했으니까 결국에 불화살은 일회용이라 이 말이에요. 예, 아시죠? 다섯 발씩 되네, 그리고. 불화살은 일회용이라는 거야. 오케이. 가자. 여기 한번 올라가고. 등산 도끼도 있어야 된다고? 아, 뭐 있어야 될게 이렇게 많아. 어? 아들 구하기 힘드네. 아무튼 이거 모든 장비는 동굴 안에 있는 거니까 동굴 파밍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재료 떨어지면 나갔다 와야 돼. 위험하니까. 여기가 아까 시작했던 데인데 여기 앞에 세이브가 있어요. 키카드 먹고 세이브 해놓자. 왜? 세이브가 바로 앞에 있는데 굳이 안 할 필요 없잖아. 그쵸?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세이브 안 했더니 옛날 팩이었는데 세이브 안 했더니 세이브가 날라가서 그 다음날 보니까 세이브가 없어. 건전지로 됐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약이 다 달아가지고 그 안에 있던 세이브 파일이 다 날라간 거야. 며칠째 한 거를 하루 왼쪽, 아 하루 왼쪽에 가서 거의 끝까지 한 거를. 드래곤볼이었는데 그거 패밀리 거, 패미콤 거. 세이브는 생활을 해야 된다. 게임 유지의 숙명이다.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면 돼. 이쪽으로 안 왔으니까. 뭔가 또 띵 하네요. 뭐요 이건? 웬 튜브야? 튜브 먹을 수 있나? 뭐라고 해야 되냐? 뼈국물? 뼈! 조심해. 하필 또 물이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약이다. 약. 해볼 바가지. 약, 약. 약은 단축키로 쓰는 버튼 없나요, 여러분들? 사골구. 뼈 그냥 이거 디자인 수준이네 이거. 어?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리가. 아무것도 없을리가. 그냥 길이 없는데? 아 길이 없네요? 길이 없는데 이쪽에?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없을리가. 그냥 약 4개 먹으라고 내려왔을 리는 없어. 뭐가 있어. 여기 뭔가 있어. 약 6개 여기서 내려왔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 저 밑으로 가야 돼. 위로 가거나. 약방이라고? 그런 건가? 아무것도 없나 봐. 맞아, 맞아. 그냥 갇힌 곳이야. 가자. 아씨, 꼈어. 아, 제발요. 하나님. 아, 나 꼈어. 버그 걸렸어. 또 버그 걸림. 버튼 아무것도 안 되고. 풀렸다. 밑에 화살 쏘니까 풀렸어. 내 화살 다 주워가. 로드하려고 했는데. 9발. 아씨 불 몇 개 꺼졌다. 아, 쏘면 꺼져. 어? 왜 또 있지? 아 약이. 약을 하나 먹자. 가자.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올라가서 다른 길로 가든지 다른 동굴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키카드 먹었고요. 다음은 스킨 스쿠버 장비를 먹으면 됩니다. 도끼랑.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갈 수 없단 얘기? 올라왔는데 아까 내가 직진으로 갔을 때는 거기서 다 파밍, 올파밍을 했어. 그럼 다른 동굴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 길이 아예 없는디? 나가고요. 세이브 한 번 더 하고 나가서 이제 다른 동굴을 한번 갑시다. 다 찾았어. 아 밤인데? 자고 일어나야겠는데? 판자 옆에 길이 있었다고? 왼쪽에? 있었어? 우리가 갔던 길 아니에요? 확실해?
어? 뭐야? 진짜네? 동굴 왔다 갔다 하면 템이 있잖아. 헤이득인데 이거? 이것도 있고? 뭐 병밖에 없긴 하지만 그러면 약방에 가면 약이 또 있다는 얘기? 그 얘기?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괴물도 리젠 되겠는데? 야 이거 괴물도 리젠 되겠다 그쵸? 저게 리젠 됐으니까 괴물도 오브젝트 다 리젠 되지. 나 지금 그래 약이 풀이야 지금. 나 리젠 될 테니까 괴물도 또 잡아라 이거네. 근데 여기 약밥만 파밍하려면 여기 오면 되겠다 그쵸? 괴물 리젠 된다 안 된다 볼게요. 여기가 판자길 여기서 왼쪽 길이 있었다고? 나와 어딨어? 어? 괴물은 리젠 안 됐는데? 어딨어? 판자 여기 길 여기 왼쪽에 길이 있었다는 거 아니면 밑에 판자 뽀겠던데 거기에 길이 있었다는 얘기야? 여기서도 한번 빠겠잖아요. 빠개고 글로 들어갔기 때문에 왼쪽에 안 갔긴 했던 것 같아.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빠개고 일로 갔어. 근데 우리 일로 안 갔어. 맞네. 나와 상승다. 여기죠. 여기 보라산이 더 낫다고 그쵸? 여기가 뉴메 맞아. 저요, 그. 님들. 아까 이전에 나오라 할 땐 아무도 안 나오더니. 맞으니까 나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무도 안 나와. 어, 깨알이요. 불안하다. 이게 단축키만 있었으면 게임이 참 편했을 텐데. 단축키 1번, 2번, 3번 이걸 못 써서 참 아쉽네요. 이렇게 넓죠? 유유. 아, 근데 쟤네는 화살 쏠 필요도 없어. 여기 왔던 데 같은데? 저거 앞에 그 괴물 있죠? 침착! 카타나 침착! 엄청나게 많아 이런 침착을 한쪽으로 넘어진 애는 마무리! 방역기! 방역! 방역! 어이씨. 방어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아, 개 많아! 아. 원래 그러면 죽었어, 이거. 가죽 방어력이 나를 살렸다. 넘나 어두운 거. 안 좋아, 안 좋아. 체력, 체력. 방어 다 거의 다 달았어.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한 번 오니까 막을 수도 없고 불능률이 되게 낮거든요. 됐다, 아이씨, 겨우 됐네. 이럴 때는 조명탄을 빠르게 던졌어야 되는데, 그쵸? 정말 큰 실수다. 어느 정도 있는지,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이렇게 봤었어야 되는데.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불이 켜져 있죠? 뼈감 만들자고? 불 태워야 되는데? 불 한번 태울까? 어차피 지금 스틱이 남아도니까 얘네들 불 한번 태워가지고
여기서 뼈값을 하고 갑시다. 나도 이제 옛날같이 안 해. 어? 나도 더럽게 할 거야. 바로 태워버려 이 녀석들. 뼈가 한 3개는 나오겠구나. 화살도 수거하고. 야비로운 녀석들. 나도 야비롭게 해줄 것이오. 뭐야? 불안사 다 쓴? 불안사. 야, 불안사 다 썼어. 아. 금방 쓰네, 불안사. 불안사는 필요할 때 하는 걸로. 자꾸 하니까 없어지네. 불안사리 더 밝고 어떻게 된 게. 말도 안 돼. 이건 뭐죠? 이건 뭐야? 왜 심장이 있어?